백승천기대요 71회차 서길 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뭐 우리가 식간 1 2지또 유카짜 생긴 유래에 대해 살펴봤는데 좀 어려워요.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음.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합장들 하시고 차곡문호 차월중고이선 토지요 불가죽지 무자 요거니 니라나 무후이 미다 자공이 벗에 대한 도리를 묻자 공자께서는 성실하게 충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이끌어 주되 되지 않거든 차라리 그만두어서 자신에게 욕됨이 없도록 해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나 아내되는 사람한테 못마땅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또한, 되받아 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 받아들이면 고만인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쟁론이 일어나게 된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나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모와 뜻이 달라서, 심지어 뭐, 가출하는 경우에 그런 자식도 생기게 되는데, 사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물론 내가 볼 때는 나는 옳지만 상대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는 뭐에 자기가 그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일부러 잘못되는 길을 가지는 않지요. 그랬을 때한번 충고는 해주되 다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뭐라 하지 마라 공자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도요 그 외도들을 이끄는 방법에 또는 불자들을 이끄는 방법에 옛날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러 와요 부처님은 조장부라 사람들을 길들이는데 스승이시니까. 저도 소를 키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배워서 소를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소를 키우는 사람한테 붙지요. 그럼 자네는 어떻게 소를 길이 길들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소 키우는 사람이 그러죠. 저는 일단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서 이쁩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야단을 치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나도 당신과 똑같소. 나도 사람을 길들이는데 사랑으로서 따뜻하게 해서 이끌어 주지만, 그래서 안 들을 때는 야단을 치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럼 야단을 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야단을 쳐도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라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도 그때는 죽여버립니다라고요. 소치는 사람이 아니 부처님은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인데 살생을 금하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죽여버리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 한 번을 야단을 쳐서 안 들으면, 그자에게는 다시 야단칠 가치가 없는 것이오. 그래서 난 그로부터 마음을 끊어버리오. 다시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히들 뭐 부처님은 자비를 베푸셨던 그런 본성자이시기 때문에 부처 끈다 자비를 베푸는 줄 아는데,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일을 할 때에는 칭찬을 해주고 부축해주지만,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야단을 쳐가지고 그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이끌어주지만, 선하지 않은 일을 하지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근본 뜻은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무조건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 주고 잘하지 않는 사람 은 보여 부처님은 두번 다시 안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해봤자 이야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바라문 들을 가르칠 때바람문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빌고 뭐 이랬던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두번 다시 가르침을 안 주죠 그래서 옛날에 해능대사도 그랬어요, 해능대사도. 어떤 가르침을 줄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아예 가르침을 펴지 말아라 라고 했고, 부처님 역시 또한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다 하고 빌고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백날을 강의해도 소용없으니까 아예 법문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법문을 하면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쟁론으로 삼고 잘못된 점을 꼬집어서 12쟁론을 일삼지 따라오려고 하질 않다. 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깨우쳐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간 1 2지 형성과 육0갑자 나보모행이 형성된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그래요 좀 공부를 하거나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펴놓고 십간 십이지의 형성에 대해 서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이 교재가 없는 분들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십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기요 십이지라는 것은 자축임료 진사오미 신유수래인데 우선 거기에는 오행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오행의 양과 음으로 놓고 볼 때에 목의 기운이 있고 화의 기운이 있고 토의 기운이 있고 금의 기운이 있고 물의 기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갑, 을에 해당이 되고 화는 병정에 해당이 되고요 토는 무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금은 경신에 해당이 돼요 음. 그 다음에 수는 임계에 해당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자 여러분들 10간1 2지 거의 다 생월까지 한꺼번에 다 써놓고 하니까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목의 양목은 갑에 해당이 되고 음목은 을에 해당이 돼요. 또 양화는 병에 해당이 되고 음화는 정에 해당이 되고요. 또 양토는 무에 해당이 되고 음토는 기. 또 양금은 경에 해당이 되고 음금은 신에 해당이 돼요. 또 양수는 임에 해당이 되고 음수는 계에 해당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나무는 모아가지고 불을 때면 불이 잘 나기 때문에 목은 화를 생하고. 불이 잘 나서 재가 되면 땅에서 거름이 아주 잘 젖으니까 기름 젖으니까 흙을 생하고 흙은 또 지하 자원을 만들어서 쇠를 생하게 하고 쇠는 또 밑에 맑은 물을 만들어서 수를 생한다 그랬어요. 수는 다시 물을 잘 주면 나무가 잘자르니까 목을 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기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양목과 음목의 차이예요. 지난 시간에 양기가 뻗는 경우는 공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직선적이고 지배적이다라고 했어요. 양에 뻗는 해당자가 갑병, 무경, 임에 해당이 되고 음에 해당이 되는 자가 을정, 기신, 갠데 바로 양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무력도 많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편이고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성질이 있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음에 해당이 되는 태생들은 모든 것을 따져서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방어적 수비 위주의 속성이 있지만 기분에 따라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혹여 싸움을 하더라도 불리함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다소 얌전하고 다소 고탄 특성의 함재구 이상적인 그런 이성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대충 봐도 양목은 뭐냐? 엄청 큰 숲의 나무 숲. 엄청 큰 나무 숲. 작은 어떤 숲이 아니라 엄청 큰큰 큰 나무들의 숲. 그러니까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을 위주로 형성된 나무가 양목의 갑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을은 음목인데 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여러분들 키우는 화초, 뭐 조그만 식물들, 아기자기한 식물들 이게 음목에 해당이 돼요. 을에 해당이 돼요. 그럼 갑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갑자, 또 뭐예요? 갑인, 또 갑진, 갑, 어, 갑오 갑신 또 갑술 이 사람들이 전부 갑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띠의 갑, 호랑이 띠의 갑, 진 갑, 오의 갑, 신의 갑, 술의 갑. 요다 갑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목이 숲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굽히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띠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띠가 가지고 있는 본성품에다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자존심도 강해지고 앞서고 행동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 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양목이다, 엄청 큰 숲이다. 그럼 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음목이. 음목은 뭐냐? 작은 화초. 뭐 어, 배면 또 자라고 배면 또 자라고 뭐 이런 어떤 정구지 부추라고 하기도 하죠. 또 잔디 같은 것도 밟아도 어떻게 돼요? 또 나고 밟아서 죽을 것도 또 나고 그러나 큰 나무는 한번 베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잘 죽잖아요. 근데 작은 나무들은 밟아도 또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음기가 뻗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어, 끈기와 인내가 많고 노력형이 많아요. 감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하,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다 한번딱 좌초가 되면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생의 기운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기운이 바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형성돼요. 이 그럼 을에 해당이 되는 건 바로 뭐예요? 을에 해당이 되는 건 을추, 또 을, 을묘, 또 을사, 또, 을미, 또, 의류, 또, 의뢰. 이런 대상들. 띠는 달라도, 의리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면, 바로 화초와 같은 아기자기, 아기자기함이 있어요. 그래서 섬세하고, 소심하고, 생각이 깊고, 방어적이고. 또 이렇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물러나야 될때 되면 물러날 줄 아는 이게 바로 음목의 기운이에요. 음목. 그래서 어떤 띠냐에 상관없이 갑을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뻗어나는 성격이고 의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방어적이고 음기적으로 뻗어요. 이게 바로 목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다음에 이제. 화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병에 해당이 되는 병 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불인데 양화예요 양기적인 불이에요 그럼 어떤 불이에요? 산불 같은 거 커다란 집에 불이 나는 거 이게 양화예요 그럼 음화 병화는 양화라고 그러고 음화는 뭐예요? 정화예요 정화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불은 어떻게 돼요? 화로 불 같은 거, 아궁이 불 같은 거, 은근한 불 같은 거 이런 거는 음화예요. 그래서 이런 음화의 기운 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은해요.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그렇다고 항상 그러느냐 아니어요. 작은 불씨가 어떻게 돼요? 산몇 개를 태울 수도 있고요. 뭐 몇십 층짜리 건물도 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화는 겉으로 확 일어났다, 금방 꺼지는데. 음화는 은근히 있다가 한번 불이 붙으면 뭐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며칠씩 불이 나는. 이거는 양화보다 음화의 기운이 더 세지요. 그래서 양화에 해당이 되는 병을 옷을 입고 있는 태생이 바로 뭐예요? 병자생, 병인생, 병진생, 또 병호생, 또 병신생, 또 병술생. 이런 병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양화의 기운이 있어요. 양화. 응? 그럼 음화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정 정축생, 또 정묘생, 또 정사생, 또 정미생, 또 정유생, 또, 정유생, 또, 정유생, 또 정해생. 해서. 돼지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지만 바로 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 은근하고 섬세하고 방어주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이해적이고 이런 여건이 돼요. 음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뭐 띠라라고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쥐띠다라고 해도 보면은. 쥐가 갑자생이 있고요, 병자생이 있고요, 또 무자생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자생이 있어요, 또 임자생이 있어요. 똑같은 쥐다라고 하더라도 성품이 다 달라요. 쥐라고 하는 본성품에다 어떻게 돼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성품.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내가. 양복을 입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과 추리닝을 입고 나가서 상대하는 것과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상대하는 것과 잠옷을 입고 나가서 상대하는 것과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와 같이 똑같은 띠라라고 하더라도 어떤 옷을 입느냐 갑자다라고 해서 감목의 기운을 받으면 쥐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뻗어나는 걸 좋아하고 또 병자라고 해서 양화의 기운을 받으면 산불같이 확 탔다 마는 이런 기운이고 큰 산과 같은 이런 흙의 기운을 받는 쥐가 되고 또 경자는 어마어마한 쇳덩이와 같은 기운을 받는 쥐가 되고 임자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물 기운을 쓰는 쥐가 돼요. 똑같은 쥐래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토여요 토 토는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는데 양토는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어마어마한 산을 뜻해요 큰산큰흙 그런데 음토는 바로 뭐예요 집안에 있는 정원 흙 화분 흙 아주 예쁘게 가꾼 어떤 예쁜 정원 뭐 이런 흙들 이런 흙들을 우리는 음흙이라고 해요. 양흙, 양토는 엄청 큰 산과 같은. 그러면 바로 어, 음토는 기가 해당이 되고, 양토는 무가 해당이 되는데, 바로 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무자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무인생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진생이 있겠고. 또무 오생이 있겠고, 또무 신생이 있겠고, 또무 술생이 있겠죠. 그래서 무 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 띠는 어떤 띠가 됐든지 간에 엄청난 큰 산과 같은 흙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음토는 아기자기한 정원흙이나 화분흙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축생, 또 기묘생, 또 기사생, 또 기기미생, 또 기유생, 또 기혜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토끼띠가 12지 가운데 가장 온순하고 겁이 많고 조심스럽고 이런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라고 하는. 또, 작은 흙과 같은 기운을 뒤집어 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돼지띠가 굉장히 씩씩하고 정이 많지만 과격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지만, 바로 기라고 하는 음토를 뒤집어 쓰면 아기자기한 면도 있어요. 근데, 돼지띠라고 해도, 아, 예를 들어서, 정해가 있고요. 또, 어, 기해가 있고요. 또, 신해가 있고요. 또 계해가 있어요. 또 을해가 있겠죠. 그럼 을해다라고 하면 돼지의 온정이 있지만 을이라고 하는 게 음목의 기운이 따라오고 또 계라 하면 어떻게 돼? 음수의 기운이 따라오고 시다라고 하면 음금의 기운이 따라오고 기해다라고 하면 음토의 기운이 따라오고 정해다라고 하면 음화의 기운이 따라와요.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흑에 해당이 되는 건 보편적으로 이런 기운이 있고 그러면 금에 해당이 되는 건 어떤 것이냐 자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양금이 있고 은금이 있어요 양금은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를 이야기해요 큰 쇠판 쇳덩어리 은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건다 은금이에요 아기자기하게 꿈미고 만들어지고 하는 걸 음금이라 그러고 양금은 큰 건물 짓는 데 쓰는 쇠뭐 이런 걸 양금이라 그래. 그러면 양금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 뭐가 있냐? 경자생이 있겠고요. 또 경인생이 있겠고요. 또 경진생이 있겠고요. 또 경호생이 있겠고요. 또, 경호생이 있겠고요. 또 경신생이 있겠고요. 또 경술생이 있겠고요. 자기띠가 예를 들어서 뭐 개띠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움직이는 이런 태생이다. 개띠다라고 해도 경이라고 하는 기운을 뒤집었으면은요, 경양금이큰 씨와 같은 기운이 들어가면 엄청 강하게 되지 자기 태생은 순한 기운이 다소 있어도 옷을 새 옷을 입으면 세지게 돼요. 이게 양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음금이다라고 하면 신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뭐요? 예 신축, 또 신묘, 또 신사, 또 신미, 또 신유, 또신 해 이렇게 해당이 되죠. 신의 해당이 되는 띠의 태생들은 바로 응금에 해당이 되어 아기자기하고 뭐 목걸이 반지처럼 움직이게 는 이런 기운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순대 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물이어요 물. 그래서 양수는 바로 임은 양수 임은 엄청 큰 바다와 같은 물, 강물과 같은 물. 음수는 바로 옹달샘물, 뭐 산에서 나오는 쫄쫄쫄 나오는 샘물, 뭐 이런 것이 음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양수에 해당이 되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임에 시작이 되는 게 임자생, 임인생, 임진생, 임오생, 또 임신생, 또 임술생에 해당이 되죠. 큰 물과 같은 기운이. 그래서 같은 띠라라고 하더라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버려요. 그다음에, 작은 옹달생과 같은 바로 개에 해당이 되는 생들이 뭐가 있어요? 개축, 또 개묘, 또 개사, 또 개미, 또 개유, 또 개해. 이렇게 해당이 되죠. 자, 현재까지 여러분들 알고 본바야 하면, 자, 보세요. 양은 띠도 양끼리 만나요. 음은 띠도 음끼리 만나요. 지금 여기에 나온 띠는 양은 전부 양에 해당하는 띠가 나오고 음은 전부 음에 해당하는 띠가 나와요. 자, 그럼 오늘은 10간에 대해서 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2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걸로 하고 10간 십간 가운데 10간이 됐든 12지가 됐든 오행의 기준편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꺼번에 제가 쉽게 그냥 다 나가려고 했더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생기여요, 생기. 흔히들 생기복덕이라 그러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수는 금은 수를 생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목은 어떻게 돼요? 갑, 을에 해당이 되죠? 또 화는 병정에 해당이 돼요. 병정. 토는 무기에 해당이 돼요. 금은 경신에 해당이 돼요. 수는 임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천간으로 놓고 볼때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생 어,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가불의 옷을 입는, 입는 사람들은 병정을 생하고 병정의 옷을 입은 사람은 무기를 생하고 무기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경신을 생하고 경신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임계를 생하고 임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가불을 생한다라는 이야기. 예요 자. 목은 나무라고 랬어요 나무를 모아서 떼면 불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가불은 나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불은 병정을 생을 해요. 병정은, 자,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돼서 기름진 흙을 만드니까 땅을 생해요. 그래서 병정은 무기를 생해요. 무기. 그러면 무기는 바로 뭐예요? 흙인데 이 흙이 기름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연자원, 지하자원을 갖다 양생하니까 쇠를 생하게 해줘요. 쇠는 경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기는 경신을 생해요. 그러면 수는 뭐예요? 임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금이 수를 생하니까 경신은 바로 수인 임계를 생하고 수인 임계는 다시 뭐예요? 갑을을 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일례를 하나 들어서, 자. 지금 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간만. 천간만 가지고. 왜 이래요? 자, 남편이 갑자생이다. 그럼 아내가 음, 예를 들어서 음, 무진생이다. 자, 여긴 쥐띠하고 어, 용띠예요. 그러니까 우선 띠는 상관하지 말고 쥐 가운데서 갑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하고, 용인데, 흙의 기운을 입었어요. 토의 기운을 입었어요. 그러면, 자, 목하고 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생인데 목은 토를 극해요. 아, 이거, 어, 전에 극의 기운을 알려주고 가야 되겠군. 극의 기운. 자, 극의 기운을 놓고 보면, 지금은 목생화 하생토, 토생근, 금생수라고 했는데, 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극. 해를 줘요. 어떻게 해를 주느냐? 목, 화, 토, 금, 수. 자, 똑같이 하는데 배열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나무를 갖다가 불은 생해주지만 흙에다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좋아지지만 흙이 상이요 그래서 목극토예요. 하나씩 건너뛰면 극이 돼요. 하나씩 건너뛰면 차례차례로 가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순인데 하나씩 건너뛰면 목극토로 가면 극이 돼요. 또 토금수에 하나 건너뛰어서 토가 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는데 흙 뿌려 보면 물이 흙탕물이 되죠. 극해요. 그러면 불이 났어요. 천적이 뭐예요? 물이죠. 물로 끄지요. 그래서 수국화요. 그러면, 쇠는 어떻게 돼요? 불로 녹이죠. 그래서 화극금이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쇠로 자른단 말이죠. 그래서 금극목이요. 그래서, 인연의 화합의 기운으로 놓고 보면, 목화토금수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지만, 그걸로 따져보면,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이에요.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해. 그러면, 자, 이걸 머릿속에 잘 두고, 자, 부부의 인연을 놓고 볼 때, 아까, 아, 신랑이 갑자생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가 무진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띠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띠는 상관하지 마세요. 신랑은 갑이라고 하는 양목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엄청 큰 숲과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안에는 뭐예요? 자, 엄청 큰 양기가 뻗는 산이에요. 산, 산과 같은 흙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목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돼요? 무는 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목극토니까, 목극토니까, 천간으로 보는 이 부부의 인연은 어떻게 돼요? 그게 만남이에요. 그게 만남. 원만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기운이 어떻게 돼요? 양목에 양토예요. 양목에 양토예요. 그러니까 둘다 성격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욕심도 많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기가 뻗으면 내성적으로 두기도 하는데 양기가 뻗으면 자기 의사를 숨기질 않아요. 화가 나면 그대로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다 말다툼을 많이 한다.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면서 싸움을 많이 한다. 더군다나 목극토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 쟁론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간의 이치로. 그럼 다시 다른 걸로 예를 놓고 보면. 자, 병자생하고, 자, 경진생하고 만났다. 신랑이 병자생이고 아내는 경진생이다. 그러면 병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화에 해당이 돼요. 양화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아내가 경진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금에 해당이 돼요. 불을 갖다 떼니까 쇠가 녹아버려요. 서로 극인데 남편이 어떻게 돼? 기운을 아내를 녹혀버리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화, 극, 금이에요. 그래서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안 돼요. 남편은 양화예요, 양화. 엄청 큰 산불과 돼. 확 불타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큰쇠 금이요. 그럼 같이 맞받아 쳐요. 결국엔 녹지만. 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부의 만남은 극이 돼요. 자, 다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자, 그러면 경자생하고, 경자생하고, 자, 이민생하고 만났어요. 신랑이 경자생이고 아내가 이민생이에요. 그러면 경자의, 띠는 우선 생각하지 마세요, 띠는. 자, 경자의 경은 쇠에 해당이 돼요. 자, 이민의 임은 어떻게 돼요? 물에 해당이 돼요. 음. 자, 물에 해당이 돼요. 엄청 큰 쇠고 엄청 큰 물이지만, 금은 생 음, 금생 수를 수를 생여줘요. 수를 생여주니까 경이 임을 생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기가 뻗고 팍팍팍팍 하지만 이 기운은 남편 되는 경자생이 아내 되는 임인생한테 어떻게 돼요? 그냥 마냥 주어요. 마냥 주어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퍽퍽 거려도 남편은 뭐예요? 아내 말에 따라 주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당신 뜻대로 해라. 그러면서도 큰 소리는 내지만 따라줘요. 이게 인연의 합이에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되면 인연의 합이라고 그러고 같은 뜻끼리 형성이 돼요. 같은 뜻끼리. 예를 들어서 갑이 갑끼리 만나고 을이 을끼리 만나고 또 병이 병끼리 만나고 이러는 거. 이런 것을 충이라고 해요. 충. 충. 안 보면 보고 싶어라, 보면 틀어져라는 충 보통이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년에 화합되는 기운으로 만나면 가정이 자꾸 풍성해지는데 인년에 극으로 만나면 어디가 걸려도 자꾸 걸려 들어가요, 꺾여 들어가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아니 무슨 띠는 무슨 띠 만나면 돼요, 무슨 띠는 무슨 띠 만나면 돼요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육십갑자 나음오행에 그 오행표를 보고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오행표는 사실 제가 연구를 해보면 과거에 뭐 궁합 보는거나 뭐 인연학 따질 때 과거에 궁합 보는거나 뭐 따질 때 사주팔자를 따질 때이걸 많이 쓰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확도가 별로 없더라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인연학이라고 하는 이치를 제가 만들었는데 거의 뭐90% 이상 거의 확실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오늘 한 번만 배워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띠까지의 인연을 다 배우고 했을 때 과연 천간과 지지 띠아의 인연을 확실히 안 다음에 부부 관계, 자식 관계를 맞추어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 부부가 어려운데 어느 자식을 낳으니까 집안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왜? 그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합쳐주고 기운을 몰아주는 자식이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극충이어요. 부부가 극충으로 만났는데 자식까지 또한 극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집은 뭐예요? 부부가 이별 이혼하거나 자식이 가출을 하게 돼요. 같이 융화가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융화가 안 되듯이. 이게 수학공식과 같이 탁탁 떨어져요. 이 인연학 공부하면. 그러면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방법이 있죠. 이 자식을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인연이 되는 형제 집에 맡긴다든지 뭐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인연에 맞춰서 다시 자식을 하나 더 낳는다든지 해서 맞춰가면 마음대로 조정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잘 맞는 가족이 형성이 되면 평생 재앙도 별로 없어요. 하나 어려워지면 하나 채워지고 하나 어려워지면 하나 채워지 이러기 때문에 기운이 계속 돌고 돌거든요. 뭐, 이를 하나 들면 부모가 인연이 합이 들어요, 합이. 근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도 뭐예요? 합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자식을 낳어요. 았 그러면 한 자식과 한 자식이 연이 형성이 되고 부모가 연이 형성이 되고 한 자식은 엄마와 연결되고 한 자식은 아버지와 연결되면 이게 원형을 이루지요, 기운이. 원형을 이루면 이 집은 절대 평생 살면서요, 큰 재앙 없어요. 서로 밀고 땡겨주기 때문에. 근데, 극충끼리 인연이 되면, 못 살아요. 음, 살기 힘들어요. 살 수도 있겠지만, 재앙이 오지 않으면 질병이 들고, 질병이 오지 않으면 파산이 들고, 파산이 들지 않으면 자식이 가출하고, 자식이 가출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별거하고, 이혼하고, 이런 기운이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부모, 극하고, 자식과 극이 되면. 이런 이치를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손바닥 불보듯이 다 보이거든요. 뭐 팔자가 좋아서 잘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응? 남편 팔자나 아내 팔자가 예를 들어서 백색과 흑색이 만났다라고 하면 백색대로 못 살잖아요. 또 흑색대로 못 살잖아요. 이게 짬뽕 돼서 섞이는 색이 부부의 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초록색 자식을 낳았다. 초록색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것도 또 짬뽕이 되죠? 이것이 가정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대로는 살기가 힘들어요. 사주팔자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형이 되어 가요. 그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은 자, 오늘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요. 요거는 적어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척척척척 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 그러면 갑을생은 병정생을 생하고 병정생은 무기생을 생하고 무기생은 경신생을 생하고 경신생은 임계생을 생하고 임계생은 갑을생을 생한다. 이건 외워둬야 되고 이거는 뭐 그대로 쓰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토라 목은 어떻게 돼요? 흙을 상하게 하고 흙은 뭐예요? 물을 상하게 하고 물은 뭐예요? 불을 상하게 하고 불은 뭐예요? 쇠를 상하게 하고 쇠는 나무를 사하게 한다. 이건 극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을 생은 한칸 건너 뛰어서 무기생을 극하고, 무기생은 한칸 건너 뛰어서 임계생을 극하고, 임계생은 한칸 건너 뛰어서 병정생을 극하고, 병정생은 한 칸을 극 떠서 경신생을 극한다. 극하는 인연끼리 만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의 궁합을 놓고 따질 때 저는 인연학으로 따지는데 그럼 부부의 궁합을 놓고 따질 때 궁합이 좋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왜못 살아요? 궁합이 나쁘다고 만났는데 왜잘 살아요 하는 거냐면은 궁합은요. 육식갑자나음 오행에 그 오행표로 보는 거지 이런 이치학의 모카토금수 오로 따져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궁합하고 이런 인연학하고는 이거 백전백승의 제가 풀어 놓은 인연학하고는 천지가 달라요. 천지가. 사주팔자 기둥 세우는 것도 천지가 달라요. 명리학에서는 뭐 입춘 경칩이니 뭐 이렇게 해서 고절기에 그 따라 딱그 날짜 넘어야 고날 그 고달 그 로치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날짜대로 그대로 사주를 세워요. 오히려 그게 훨씬 뭐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팔자 세우는 것도 틀리고, 궁합 인연 따지는 것도 틀리고, 명리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명리학에 견주어서 여러분들 따지고 하려면 내 책하고는 많이 달라, 그거 이상하다, 틀리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내 공부를 하다 보면 명리학 이상하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거를 주역에서 명리학이니 뭐니 다 합쳐서 제가 만든 것이 백전백승인데,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제가 한 3, 40년 추려보면 거의 90%, 95% 깜짝 놀래요요때 이혼할 것이다. 요때 자식이 찾아와서 만나게 될 것이다. 얘기해주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어요. 나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또 그런 기운 살리려고 산에 가서 기도도 안 해. 수학공식 갖다 놓고 딱 도표 그려보면요. 은 언제쯤 헤어지겠다, 언제쯤 만나겠다, 언제쯤 뭐 재앙이 들어오겠다. 딱 나와요. 식구들 넣어서 인연학 따져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셔. 배우셔가지고, 어디 가서 묻지 말아요. 이거 배우면, 어디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수 있어. 하긴 어떤 사람, 이책 공부 조금 하더니, 돗자리 폈어요 이? 쉽게 얘기하면, 저 진주에서, 하고 있어. 이? 이거 뭐, 뭐, 두세 달만 공부하면 다 이치하라.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알아서, 뭐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자신 슬기롭게 이렇게 살아가셔라 하는 약이에요. 어, 어떻게 됐든 오늘 뭐 설명한 거한 가지 정도뿐이 없는데 그냥 끝난 거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한거나 뭐 오늘 한거나 거의 비슷한데 풀어서 회의. 어떻게 됐든 어, 오늘은 오행의 상승 가운데 천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 천간에 대해서 또 어, 다음 시간엔 오늘 했던 거 조금 보충하고 아니면 어, 지지에 대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배우시고, 잡장들 하시고요. 엔 몰려 필요 일어나. 사람이 먼 앞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나라에 근심이 생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같은데 운전할 때 보면 가까이 보고 하면은 위험하지요. 멀리 보고 해야 되지요. 우리 삶도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뭐일이주 이상은 날씨 변화나 기후 변화 이런 것을 살펴야 되겠죠. 또한 뭐 세상 살다 보면 앞으로의 남편일이나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대충 간음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치 배워서 좀 미리미리 잘못되는 부분은 방비할 줄 알고, 아, 이런 부분이 좋은 거다라면 살릴 줄 아는 그런 지혜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거 배우려고 안 하고 나한테 상담 오려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배고플 때마다 스님 밥해 밥 주세요. 밥좀 주세요. 이가오 같아. 그럼 평안하지 않아. 밥하는 기술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마다 언제든지 보여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지혜를 키울 수 있어요. 자, 꼭 여러분들 배우세요. 어, 교재 옆에 놓고 시간 시간 배우시면 금방 배워. 금방. 몇번안 듣고. 자, 그러한 삶 사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백전백승 천기대요체 7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증검다에 석율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대결법문 들이 그렇다.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율봉 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